문현지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기아요. 기아고요. 매수 가능 비중이요? 아, 저기 뭐야, 10만 6,100원에 10%. 오늘 사신 건가요? 예. 어떤 이유로 사셨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니,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 거기서 그냥. 그게 이유가 전부입니까? 예. 주식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한 1년 됐어요. 수익이 좀 많이 나셨나요? 아이고, 맨날 했다만 까먹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운빨로 매매하시고 계시거든요. 왜 사고 왜 파는지조차 이유를 모르시고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돈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돈을 벌면은 세상 불공평한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다 돈을 벌어야지, 공부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면 저는 그게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 돈을 잃었다라는 말이 그냥 그냥 기정사실이고 그게 맞지, 인지상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기아의 지금 이 여기 현재 자리에 매수했던 이유를 본인이 아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전략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니, 모르고 그래도 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아무런 전략이 지금 없으실 거고 그냥 사셨을 거예요. 그럼 또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들어간 자리에 대해서 내가 왜 들어갔고 왜 나왔고를, 또는 왜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손실이 날 것도 수익이 나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가지고 대응을 할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한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목 발굴을 잘하고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주식을 잘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같은 종목을 같은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뒤에 나오는 환경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뭐 추가 매수 대응이라든가 어디서 추가 매수 할지라든가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라든가 이런 대응이 달라질 것이고, 올라오기 시작한더라도 어디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면서 수익을 챙겨내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은요, 종목 발굴이 주가 아니라 대응이 줍니다. 어떻게,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가 더 대응에 더 주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려면 시청자님 여기 들어간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이유를 모른다면 지금 제 생각에는 짧게 손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님도 방금 상담한 것과 똑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더 아니요, 돈 잃으시지 마시고 내려가게 된다면 손절을 조금 이렇게 진행하신 다음에 조금 주식을 안 하시고 조금 쉬시는 거 어떨까?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만 원이 무너진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사실 들어갈 만한 자리입니까? 하면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매매 기법으로 봤을 때도 들어갈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들어갔다면 사실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차트 아래쪽인 저점인 저항선이 무너질 때 팔아야 되는데, 그게 10만 원입니다. 저런 자리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돼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라운드 피겨라고 불러요. 공이 여러 개 있다 해서 라운드가 여러 개 있다 해서 이렇게 라운드 피거라 부르는데, 이런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지게 되면 주가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손절하는 게 좋은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잘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왜냐? 저런 데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매매로 들어가는 기법 자체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만 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기 바라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뭐 모르죠.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호재가 발생돼서 많이 올라온다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11만 원에서 11만 원 5천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짧게 보고 매매하실 만한 자리다. 이거는 단타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10만 원 무너지면 손절, 11만 원대부터는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정리하신 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매도한 그날로부터 3일 뒤 현금을 빼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